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항도 1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여섯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나무라는 의미의 죽부인데요. 죽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대나무를 가리키는 죽자, 편지라는 의미의 간자, 붓이라는 의미의 필자, 계산하다라는 의미의 산자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죽자, 두 번째로는 붓이라는 의미의 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대나무를 뜻하는데요. 대나무는 대단히 잘 쪼개지죠. 그렇지만은 구부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쪽이라는 말을 아주 성격이 강직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돼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대나무라는 의미의 죽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삐쳐 올리죠. 이 끝머리 부분을. 대표적인 한자 단어를 보면, 죽림, 그러면, 대나무 숲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 그 영어 사전에서는 bamboo grov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뱀부 그로브는 죽림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대나무 자체를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뱀부 포레스트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파죽지세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는 그 잎구에 칼집을 딱 내면 바로 끝까지 쫙 갈라지죠. 그렇듯이 대나무를 쪼개듯이 휘몰아친다라는 거로 어떤 그 승기, 즉 승리의 기세가 아주 거셀 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전쟁에서 치르는 전투마다 승리를 하면서 평정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파죽지세 이런 이제 말을 하죠. 또한 이제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뭔가 그 토너먼트든 리그든 어쨌든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연파하면서 승리를 거두어 나갈 때 역시 파죽지세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 죽마고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장난감이 없을 때 대나무 가지를 들고 그 위에 말을 타는 것처럼 해서 애들이 이제 한꺼번에 놀던 그런 놀이에서 나온 말이죠.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던 오래된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알 친구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즉 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를 우리가 죽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마고는 친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아주 잘 아는, 심지어는 집안까지도 잘 아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죠.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비가 온 뒤에, 이게 후가 뒤라는 뜻이죠. 비가 온 뒤에 대나무, 죽, 순, 싹이죠. 이 아주 무성하게 삐쳐나오죠. 그것처럼 한꺼번에 막 붐을 일으키면서 뭔가가 확 생겨날 때 우후죽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죽염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를 한쪽을 자르죠. 한쪽은 이렇게 막힌 상태로 그냥 놔두고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불에 태우죠. 해서 이제 이 겉에 이 대나무가 다 타고 소금만 딱딱한 소금만 남으면 그거를 다시 잘게 부순 다음에
이런 과정을 9번을 거칩니다. 해서 이렇게 만든 소금은 소금의 염도가 대폭 떨어지고 소금이 갖는 미네랄로서의 독성을 없애면서 단맛을 나게 하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건강용 소금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그 상품을 얘기합니다. 폭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통에 화약을 넣어서 그거를 공중에서 떠뜨리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신호용으로 공중에서 폭파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불꽃놀이용으로 아주 불꽃이 환하게 확 퍼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폭죽이 있습니다. 죽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로 얼기설기해서 원통형으로 만든 이제 한 높이가 한 1미터 내지 1미터 한 3, 40c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물건인데 옛날에 이제 그 선비들이 더울 때어이 죽부인을 이제 껴안고 잠이 들면 시원한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시원한 이제 그러한 그 물건이었었기 때문에 그 침구용이죠. 이 때문에 부인하고 함께 자듯이 자는 물건이다 해서 대나무 죽으로 죽이 대나무죠. 대나무로 만든 부인이다라고 해서 죽부인이란 말을 붙였죠. 죽도라고 하는 것은 검도를 배울 때 진검으로 배우기 전에 이제 목검으로 배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은 목검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소리는 크지만 실제 그 상처는 크게 입히지 않는 대나무로 만든 검을 썼죠. 대나무로 만든 검은 목검과 달리 칼 모양이 아니죠. 그리고 중간을 잘게 잘라놓았기 때문에 상처가 심하지 않습니다. 죽창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내면 이게 일반 나무보다 훨씬 더 살이나 뼈를 잘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병들이 특히 임진왜란이나 이런 때 의병들이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 대용으로 썼던 것을 얘기합니다. 매란국죽이라고 하는 것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라는 말로 이거를 사군자라고 표시합니다. 사군자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군자 아들이 글만 배우는 것이 이제 무료하니까 가끔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할때이 그림을 주로 뭘 그렸느냐? 매, 란, 국, 죽이 네 가지를 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자들이 주로 그리는 그림 소재다 해서 사군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필이라고 하는 것은 붓을 얘기합니다. 붓은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서양화에서 그림 그릴 때 쓰는 붓 있죠. 그 붓하고 같은 붓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양화의 붓은 끄트머리가 이렇게 넓적하죠. 근데 이 중국용 또는 조선에서 쓰던 붓은 끄트머리가 이렇게 뾰족합니다. 해서 요 부분으로 이제 글씨가 쓰여지게 된 거죠. 이쪽은 자루가 되는 거고. 해서 필기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붓, 필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삐쳐 올라가지 않습니다. 붓이라는 의미의 필이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인데요. 현대 한국에서는 붓을 안 쓰죠. 물론 이제 서예라는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쓸수 있지만
일반 필기용으로는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대 사이에서는 이 필이 붓이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글씨를 쓰는 도구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필기구 그러면은 붓이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연필이라든지 볼포인트 펜이라든지 만년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기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연필 하면 이게 연이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흑연이라는 연이죠. 해서 흑연으로 나무 사이에 흑연으로 심을 심어서 나무를 깎아내고 그 흑연으로 글씨를 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레이저로 지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필기 도구죠. 색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나오는 연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색연필은 이제 통상적으로 물론 뭐 프로급 그 화가가 그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색연필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술을 이제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 쓰는 그러한 이제 연필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색연필은 이 연필처럼 즉 흑연 대신에 색깔이 있는 그 물체를 그 나무 사이에 삽입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제 그 밀랍과 색깔을 합친 다음에 이제 기름으로 뭉개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용이 있을 수 있죠. 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 도구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손으로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필담이라는 것은 이제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소리로 서로 뭔가를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글씨를 씀으로써 대화를 하는 것을 얘기하죠. 필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글을 쓴 저자를 얘기합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이 없이 상대적으로 좀 짧죠. 단편소설보다도 짧은 시보다는 조금 길지만 해서 이제 주로 감성적인 어떤 그 내용을 써내려가는 것을 수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필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그 석회가루를 물론 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석회가루를 물로 이제 그 고형화 시켜가지고 보드에 블랙보드에 이제 쓸수 있게 한 필기 도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필사라고 하는 것은 베껴 쓴다라는 거죠. 원본과 필사본이 나눠지는 거죠. 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영토를 특정 그 단위로 분할을 해서 그 관리하는 토지 관리의 대상을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지는 그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그 하나의 관리 토지를 얘기하죠. 원래 필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 구조로 해서 이 필지가 동일한 또는 그 관리 체계에 맞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필지는 이런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게 내 땅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필지가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요것만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큼 샀다. 그러면은 요게 필지가 되는 이런 구조를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지 정리라든지 또는 이제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필지가 지금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익 정리하는 필지로 이제 상당 부분이 바뀌었죠. 그러나 옛날 필지는 이런 식으로 게더러 게더 만더링 같은 그런 구조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자, 오늘의 세 번째 한자는 호수라는 의미의 호 자가 되겠습니다. 호수라고 하는 것은 육지 가운데에 물이 모여 있는, 고여 있는 것을 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수라는 의미의 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호수라는 의미의 호자가 되겠고요. 삼수변, 물수를 뜻하는 삼수변에 고자에 달월자를 합쳐져서 호수라는 의미의 호자가 되겠습니다. 호수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 둘러싸인 물 웅덩이, 큰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죠. 강호라고 하는 것은 강과 호수라는 뜻인데요. 이 한자 자체로는 그러나 실제 이 강호라는 말은 중국의 그 무협소설 우리가 무협지라고 그러죠. 무협지에서 그 무림들이 사는 일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호반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 언저리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가 그 해수욕장 할때그 해변이라고 할때 해변이 바닷가를 해변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 호반이 호숫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호서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지방입니다. 충청북도에 보면은 이제 의림지, 제천의 의림지가 맞나요? 예, 그 의림지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호서라고 얘기를 하죠.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가 호서에 들어갑니다.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그리고 이제 이 호남에 넓은 의미로는 제주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호남평야라고 하면 그 전라남도 쪽에 구성된 평야지대. 우리나라는 평야라고 해도 지평선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규모가 사실은 이제 작지만, 그나마 이제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평야가 호남평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수호라고 하는 것은 호수 중에서도 민물로 구성된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호수는 99.9%가 담수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대호는 미국에 있죠. 미국의 그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인 지역이죠. 화산호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호수를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뭐 우리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또 이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반도에서 화산호로 가장 큰 것이 이제 백두산에 있는 천지가 되겠고, 남한에서 가장 큰 이제 한라산 꼭대기에 백록담이라고 하는 화산호가 있는데 지금은 물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울릉도에 있는 그 지형에도 역시 호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물은 없습니다. 뭐 제주도에 있는 일출봉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저수지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그 호수를 얘기하는데요. 인공호는 호수와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호는 주로 강이나 이제 시내를 제방을 쌓아가지고 호를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소양호라든지 충주호라든지 이런 건다 인공호죠. 근데 얘들은 다 소양호는 북한강 그리고 충주호는 남한강을 막아서 그 자체 그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강물을 그 흘러가는 건 넘쳐 흘러가는 거죠. 라고로 만든 호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호수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호수는 실제 이 인공호로 만든 것처럼 물이 그 흘러내려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죠. 모여서 고여 있는 게 주로 호수, 원래의 호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6개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했고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활용되는지를 파악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